이곳은 초겨울 정도 때 내년을 위해서 미리 밭갈이를 하겠다고 해서 땅을 뒤집어 두고 흙을 조금 더 고르게 했던 곳인데요.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면 겨울 동안에 작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밭을 갈아두면 얼마 전처럼 추위가 왔을 때 흙들이 덩어리 흙들이 얼었다가 다시 이렇게 날이 풀리면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흙들이 제가 호미로도 엄청 두들기고 다른 새스랑이나 그런 것들로도 두들겨도 잘 부서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추웠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저절로 흙들이 부스러지면서 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? 밀착도가 굉장히 낮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봄에 땅 작업을 할때 훨씬 더 쉽게 땅 호미질이나 삽질 같은 게더 쉬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봄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땅 작업을 더 계속 하겠습니다. 이곳은 작년 늦가을에 양파 모종을 심었었는데 양파 모종은 그래도 추운 겨울에도 잘 이겨내고 있는데 옆에 지금 마늘도 이렇게 종자를 사서 심었었거든요. 근데 마늘들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. 어떻게 하나도 안날 수가 있지? 하나라도 나면 좋을 텐데. 뭐가 잘못됐지 모르겠어요. 다행히도 양파는 좀 자랐는데, 요 마늘은 이상하네. 이렇게 마늘 이렇게 심어뒀는데 뭐가 잘못됐지? 마늘은 아직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. 혹시 모르니까 좀더 기다려 보겠지만은 한두 달이 되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. 혹시나 해서 집에서 그 마늘 종자를 샀던 걸로 새싹 마늘을 한번 길러 봤거든요. 근데 그때는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종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안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 자리는 늦가을에 모종으로 심었던 봄동이거든요. 이렇게 봄동은 이 엄청난 추위에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초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 사이에도 이 추운데도 벌레들이 있나 봐요. 지금 봄동 하나가 잎이 지금 어떤 거에 의해서 갉아먹힘을 당했네요. 뭐지? 벌레들도 추위를 이기고 어디인가 살아있나 봐요.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. 그리고 그 옆에는 봄동과 함께 늦가을에 심었던 상추 모종이거든요. 이 친구들도 이렇게 좀 크기는 작지만은
살아 있습니다. 여기도 상추. 좀 많이 추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요.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봄동은 여전히 아까 심었던 것처럼 같은 거라서 잘 살아있고요. 요 가운데는 적치커리가 가을 동안에도 잘 자라더니 지금도 좀 색상이 변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초록색을 유지해 주고 있어요. 그 옆은 청치커리인데요. 요 청치커리도 좀 많이 추워서 색상이 약간 노랗게 변한 것도 있지만은 추위에 생각보다 잘 견디네요. 그리고 여기는 가을 동안 맛있게 먹어준 상추. 가을 상추는 엄청난 추위가 오니까 이렇게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. 상추들도 종류에 따라서 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겨내는 정도가 다른가 봐요. 가을 상추는 시들고 겨울 상추는 아직 살아있습니다. 이 자리는 레몬밤을 심어둔 자리인데요. 초겨울쯤에 연마당, 주말주택 연마당을 넓히면서 위치를 바꿔두었던 것인데 겨울이 다 돼가서 옮겨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보면은 잎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요. 혹시나 겨울에 자리를 옮겨서 얘들이 힘들어할까봐서 잎줄기는 잘라가지고 그 위를 덮어주었는데 이 정도면 봄이 되면 엄청 잘 자라줄 것 같아요. 레몬밤도 추위에 생각보다 강하네요. 작년 여름에 쪽파 구근으로 해서 심었던 요 쪽파들이 겨울에도 아직까지 약간의 초록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올해보다는 추위가 덜해서 굉장히 초록을 많이 유지해서 중간중간에 잘라서 먹고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춥네요. 그랬더니 요 쪽파들이 점점 요 입줄기가 노랗게 변하면서 시들고 있어요. 아마 다시 봄이 오면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 줄 것 같아요. 어차피 이 친구들이 시들 것 같아서 몇 개는 초록을 유지하고 있는 몇 개는 잘라서 반찬으로 양념으로 해 먹어야겠어요. 지금 쪽파가 이만큼 살아 있습니다. 사실 저희 쪽파가 그 옆에까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연마당에 배수로 작업을 하면서 두둥강이 났거든요. 그래서 원래 심었던 봄이의 절반만큼만 살아 있어요. 이렇게